안녕하십니까.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키움히어로즈 전력분석원 정상봉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지금 뭐 밝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라도 밝게 안 하면 또 언제 밝게 해보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리뷰를 해달라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전 3연전의 마지막 3차전을 리뷰하는 게 감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팬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3차전, 1, 2차전을 이렇게 세 개다 리뷰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와의 3차전은 되게 기분 좋게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난 1, 2차전보다는 훨씬 더 경기 내용이 또 좋았으며 주목해야 될 점은 이승우 선수의 호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마블리 마정일 코치님이 사실 포인트를 하나 딱 잡아줬었어요. 요거를 좀 딥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요거는 그 이후에 이승우 선수가 이날 7이닝 무볼넷 무자책으로 경기를 끝냈는데 6월 12일 이전에는 스트라이크 비율이 40%대밖에 안 됐었는데 NC전과 지난 롯데전을 합해보면 60%대까지 올라가거든요. 특이한 점은 직구랑 커브가 60% 중반이 넘어가 버려요. 롯데 타자들이 이날 스타팅 라인업에 우타자만 8명이 배치가 됐었는데 직구는 구위가 워낙 좋게 지금 던지고 있었으니까 변화구 믹싱을 체인점만으로 하지 않고 커브랑 1대1 비율로 하면서 상대의 노림수를 많이 피해갔던 점 그런 부분이 호투를 하는데 큰 비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저희가 2회에 2득점을 하면서 선취점을 가져갔는데 스트레일리한테 3회부터 7회까지 무려 5이닝을 출루를 한 번도 못하면서 조금 막혔었어요. 상대 선수인데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자팀한테도 치열업도 잘 해주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스트레일리의 슬라이더를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뒤에서 상대해본 결과 슬라이더가 두 개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스트라이크 존의 높은 쪽은 좀 커터성으로 먹고 아래쪽은 좀 떨어지는 형태의 슬라이더가 들어와서 좀 고전을 했었는데 낯은 좀 가리지만 또 갚아주는 건 잘하거든요. 다음에 만났을 때 꼭 갚아줘야 될 그런 부분으로 체킹을 해놨습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10회 임규빈 선수가 상위 타선을 조금 선수 타자를 내보내면서 조금 힘들게 가져갔는데 문성현 선수가 올라오면서 좋은 구위를 펼치면서 범타로 두 개를 잡아냈던 점이 공격에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었고 주영 선수가 대타로 출전을 하면서 우익수 쪽으로 2루타를 날리면서 박정훈 선수가 빠른 발로 홈에 들어오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SK 1차전도 저희가 3경기 연속 끝내기를 승리하면서 3연승을 이어가게 됐는데 이날의 히어로는 한현희 선수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직구 무빙이 좌우로 3cm에서 4cm가 더 휘어나가면서 좌타자들 상대로 굉장히 많은 헛스윙을 유도해 냈습니다. 백도어로 들어오는 슬라이더까지 같이 위력적으로 보이면서 시즌 최고의 피칭 7.2이닝 동안 1실점을 했는데 1실점도 못했다기보다는 수비 도움이 나오지 않으면서 1실점을 하고 내려갔는데 이날 한현희 선수가 없었으면 사실 좀 이기기 어려웠던 그런 경기로 평가를 하고 있고 무승원 선수를 상대했을 때 가장 최고의 피칭을 봤거든요. 그래서 타자들이 조금 초반에 고전을 하다가 경기 후반에 결국 하재훈 선수한테 원타임 기회를 잡아서 저희가 역전을 성공하게 됐는데 주혜성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롯데와의 3연전에 끝내기 칠 때는 그냥 공이 들어와서 쳤대요. 그냥 공 오는 거 보고 쳤는데 이날은 조금 다릅니다. 하재훈 선수가 그 전에 제구를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직구만 노리고 들어갔는데 변화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빠지더래요. 그래서 더더욱이 직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높은 쪽으로 볼이 많이 형성됐거든요. 주영 선수는 직구를 노릴 때 존의 낮은 쪽만 보면서 볼넷을 걸어나가면 걸어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섰고 스트라이크 존 좀 높은 쪽에 공이 직구가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때려내서 우중간을 가르는 결승타를 쳐내게 됩니다. 사실 대타가 주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때는 조금 의견들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지영 선수가 워낙 컨택이 좋은 선수고 삼진을 안 당하는 선수라 컨택의 이지영, 그 다음에 한방의 주요상 이렇게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섰었는데 감독님은 한방의 주요상을 선택해서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해낸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SK 2차전은 조영훈 선수가 대체 선발로 들어왔는데 3이닝 동안 던지면서 직구가 상대한테 헛스윙을 많이 유도하지 못하면서 안타도 많이 맞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기대할 점은 슬라이더예요. 슬라이더는 4번 들어갔는데 4번 다 상대팀한테 슬라이더는 굉장히 좀 위력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직구도 많이 다듬고 하면 몇 년 후에는 이닝히터로서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선발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날 이건욱 선수가 1회에 많이 흔들렸는데 많은 볼넷을 얻어냈는데 이때 좀 대량 득점을 성공하지 못한 거는 대체 선발인 조영건 선수한테 조금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회 이후에 저희가 타선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아갔는데 허정엽 선수, 박병호 선수, 김하성 선수, 이종호 선수가 4개의 홈런으로 9점을 뽑아내는 위력을 발휘해서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승부처는 양현 선수예요. 양현 선수가 임규빈 선수가 로맨한테 홈런을 맞고 흔들릴 때 올라와줘서 깔끔하게 상대를 막아줘서 그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승리의 큰 요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효상 2연타석 끝내기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KBO 최초 기록이죠. 아, 효상이 BTO상. 아, BTO상은 좀 그래요. 효상이 이렇게 빛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옆에 있으면은 눈도 마주칠 수 있고 그 정도인데, 저랑 또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깊어요. 제가 처음에 이직을 해왔을 때 스프링 캠프를 가는 과정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주효상 선수랑 저랑 둘이 같이 앉았어요. 13시간 동안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갔거든요. 아, 굉장히 인연이 깊은 선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아, 저 화장실 안 갔어요. 제 안쪽에 있었는데 화장실 안 갔어요. 효상이가 사실 별명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주마우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팀 내에서는 사실 주마우어는 아니고 주퍼예요. 주퍼. 주라이스 하퍼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예, 배팅 프랙티스를 칠 때 효상이가 하퍼랑 탄도가 굉장히 비슷하게 날아가거든요. 포수 포지션 출신이고 좌타를 치고 있고 끝내기 이틀 치는 거 보니까 스타성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효상이 멘탈도 좋은 선수고 세레모니 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스타성을 가진 선수기 때문에 주퍼라는 별명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7월에 복귀할 전력들 안우진, 브리검, 임병우, 러셀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보강대 전력과 같이 달려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팬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좋은 경기 많이 해서 많이 웃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